내리막 조심해야 되지, 그제? 나 오른쪽 한칸 옮기세요. 깜빡이 왜 꺼? 아, 선생님 저 어떡해요? 괜찮아, 아쉬운 말이죠. 에이코스 모의고사. 뭐 위험하면 내 개입하니까 편안하게 배운 대로만 해요. 네. 자, 차분하게 목적지까지 갑니다. 시험을 진행해 될까요? 네. 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그때부터 본인이 판단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출발하지.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출발 잘했어요. 만약에 아까 출발하십시오가 기계음으로 한 번 더 들리면 네. 그때는 20초 안에 못 가면 감점 먹어요. 알겠죠? 네. 첫 출발에는 20초가 적용이 안 되고 네. 지금처럼 갈 수 있는데 안 가면 감독관이 요걸 눌러요. 요거 아. 출발. 요거 탁 누르면 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때는 20초 안에 못 가면 10점 감점 돼. 아, 그거 나오고 나서 20초. 네. 시험 볼 때 뒤에 빵빵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네. 속으로 그래. 네가 왜 내 뒤에 있어? 이씨.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면 돼.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오른쪽 할 거예요. 네. 우측 방향입니다. 이때 깜빡이 켜야 돼요? 당연히 켜야지. 깜짝 실점. 아. 진로 변경이잖아. 그죠? 맞네요. 네. 킬러다가 말았죠? 네. 그래, 그런 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아직 93점이야. 여기서 좀 무서워요. 아, 못 가면 멈추면 되잖아. 그죠? 무서워할 거 없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못 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멈추라. 멈춰라.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버스도 멈춰있네. 멈춰야 돼. 응, 멈춰. 감점 안 줘. 짧게 안 멈춰야 되는 게 먼저 간다는 뜻이죠? 네, 멈추면 항상 뒤차 우선이라 그랬죠? 아이고, 응. 아! 선생님! 뭘, 난 죄가 없어. 시험인데 못 쳐, 그러고. 아, 헐, 미쳤다. 괜찮아, 아직 합격 점수야. 88점이야, 아직. 대박. 괜찮아, 7점 하면 되잖아. 안 돼요. 시험 볼 때는 안 까먹겠지. 네. 지금 모의고사 했으니까. 오 마이 갓. 그냥 이런 걸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길을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네. 왜 그랬을까? 들어가는 생각만 해서 그런 거. 네. 멈췄으면 아 중립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왼쪽 들어갈 생각에 왼쪽 보느라 정신이 없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쪽에 정신을 팔리니까 놓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 올리고 있어야 했어. 아직 88점이야. 8땡이야. 합격할 수 있어.
같은 경우는 빠르면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속도 약간 줄여도 괜찮아요. 네. 감점 줄여도 많이. 그리고 공사 구간은 약간 느리게 가도 감점 안 줘요. 네. 앞차들도 막 커브 끼니까 브레이크 잡죠, 그지? 네. 그런 거예요. 운전을 잘한 거야. 이것도 신호 여기 잘 봐야 되나? 그렇지, 잘 봐야 돼. 근데 가도 되죠? 예, 초록불이니. 어, 이거 멈출까요? 근데 이미 가는데. 나한테 애물어, 이거. 멈출까요? 하는 순간 차 가버리잖아. 어떻게 해요? 아까, 아까는 멈췄어야지. 아... 방금 멈출까요? 라고 물어봤잖아. 네. 그게 아니라 멈추면 되는 거야. 네. 여기서는 좌회전해야 돼요? 아, 여기서 지금 방금 다만 옆에, 저 네, 고가차도 우측, 우측 옆길을 했잖아. 네. 가면 되잖아. 아. 좌회전 하면 안 되지. 아. 좌회전 하면 길 없어, 저기. 논두렁이야.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죠? 고가차도 우측 옆길 두 번째, 그죠? 네. 왜냐면 직진을 해야 되니까. 저기는 하살표, 좌회전 하살표고 직진하표잖아, 그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그죠, 멘트 나오죠? 아~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 이거 왼쪽, 고가차도 우측 옆길. 고가차도 진입은 오, 왼쪽으로 옮기는 거고.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시코스. 우측 잣길입니다, 이래요? 여기요? 네. 아니, 그것도 고가차도 우측 옆길이야. 그냥 아~ 도로가 두 개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도로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좌회전을 해야 되면 멘트가 나오겠죠? 네. 어? 300m 전방에서 좌회전이다 나오겠지. 그럼 일루 차선을 타야 되나요? 타야 되는 거지. 어우, 어렵네요. 그래서 초보때 내비 듣고 볼까? 네. 여기서 만약에 좌회전입니다 하면 끼어들어야 되잖아. 무섭잖아, 초보때는. 네, 못 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 아는 길만 다니라는 거야, 지금은. 우리는 끼어들잖아,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일찍지. 네. 마음 편안하게 하고 하세요. 내가 느리니까. 아. 그럼 느린 차 뒤로 들어갈까? 아니요. 앞으로 들어와야지. 무섭네, 자꾸 끼어드니까. 옆에 선생님 있는데 뭘 무서워해. 감점 안 주니까 편하게 해요. 네. 지금이 A코스인 거예요? 네. A코스가 제일 합격률이 낮고. 아, 진짜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는 아까 전에 간 제가 출발하기 그렇죠. 이에요? 그게 누업동에서. 아~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100점으로 통과한 사람도 많죠? 100점은 안 줘요. 100점 어딨어? 우리가 학원에서 다 봐주는데. 100점 하려면 완전 공단 시험장 기준으로 완전히 표현대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원래 깜빡이 켜고 또 30m를 원래 가서 옮겨야 되거든. 원칙은. 지금. 그거 왜 껐어요? 가서 움직여야 된다고. 아, 아니, 진로 변경할 때. 아. 근데 우리 키자마자 옮기잖아. 네. 원래 다 감점이거든요. 그냥 봐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지금 켜도 되죠? 이렇게 서 있을 네, 때? 네, 150, 아까 나왔잖아요.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네. 저쪽에서 외워서. 네.
우회전 하자마자 왼쪽으로 진로 변경하세요. 2차로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기차잖아, 왜 쏘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선생님. 근데 좀 더 깜빡이 빨리 켰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죠? 네. 여기 앞에서. 앞에서 뭐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앞에서, 아, 여기 멈춰있길래 척척 초록불이었잖아요. 네. 저기도 그럼 이제 그건 멈춰요? 아니지, 초록불이면 진행이잖아. 여기까지는 와야죠, 방금처럼. 아.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고, 정의선이. 항상 정선 뒤에 빨간불이면 정의선 뒤에 멈추는 거고, 초록불이면 진행하는 거야, 앞에 공간이 있으면. 꼬리 물기가 쫙 심하게 되어 있으면 그때는 초록불이라도 정의선 뒤에 있는 거고. 묻지 마. 시험이야. 아, 맞네.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아, 어떡해요, 선생님. 저. 아, 본인 합격해. 아까 내가 그 감점 보고 있잖아. 그런 것만 조심하라니까. 들어가려고 먼저 하지 말고 멈췄으면 중립 넣거나 아니면 쬐끔쬐끔 기어 넣어봐요. 기어 뛰나봐요. 브레이크 떼봐요. 여기 쬐끔쬐끔 가면 돼. 앞에 많이 피어있으면. 그러면은, 그죠? 중립 안도 상관없거든. 완전히 멈췄을 때가, 완전히 멈추고 3초 뒤부터 카운트가 들어가요. 1, 2, 여기 10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또 멈추고, 이래서 돼. 이래도 돼요? 예, 왜냐면 10, 그러니까 좀 1m만 굴러가면 되거든요. 멈추고, 1m, 바퀴가 한 바퀴만 굴러가면 또 진행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10초야. 그러니까 중립 안 넣어도 되지. 그런 식으로. 근데 완전히 멈추고 있을 때는 중립 넣으시고. 이것도 요령이지. 컴퓨터가 단순해요. 센스 물려서. 바퀴 굴러가는 회전수로 계산하는 거라서.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는 몇 시간 운전해야 되잖아요. 부산 가려면 여기서 가려면 4시간 반 정도 어떻게. 걸리죠. 중간에 쉬죠. 쉬어야 돼요. 체력이 딸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그래서 휴게소에서 좀 20분 쉬었다가 라면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방금 멈췄다 갈 때 있죠. 네. 앞차가 빨리 간다고 같이 빨리 가면 안 돼요. 어린. 예,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실격 많이 나와. 여기 해제 보이죠? 네. 그리고 부산은 운전 잘할 때 가야 돼요. 여기 운전 엄청 험하게 하기 때문에. 양보도 안 해주고. 부산에서 운전 잘하면 이게 서울 이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운전하기 가장 어려운 도시가 해리 저기 부산이. 부산 왜요? 거기가 산악지대도 많고 양보도 안 하고 경적도 많이 올리고. 원래 우리나라 통일한 나라가 어디 나라죠? 통일한 나라요? 삼국시대 때 통일한 나라요? 네, 삼국시대 때 삼국 통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역사 공부 잠깐만요. 저 맞춰볼게요. 삼국시대 통일한 나라. 신라죠, 그죠? 네. 신라가 어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 경상도죠, 그죠? 네. 신라가 왜 통일했을까, 성격이? 급해서? 맞아. 그래서 운전이 엄청 급하고 험약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부산에서 운전을 하면은 서울, 뭐 강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껌이야. 내가 부산에서 2년 동안 운전을 했거든, 초보 때. 아, 진짜? 그래서 어디들 다 다니는 거야.
그 어디지 그 부산에. 자 이제 실을 바뀌어 네. 운전 집중. 네. 속 돌려주세요 이제 해제니까.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내려막 조심하라 했죠, 그제? 네. 자, 오른쪽 한칸 옮기세요. 네. 브레이크 밟고 진로 변경하지 말고 항상 엑셀 밟고 진로 변경. 네. 저 실격인데요. 괜찮아. 실제 시험 아니잖아. 방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네. 내리막에서 속도 확 붙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우회전할 거예요. 네. 배운 대로. 깜빡이 왜 꺼? 아, 쌤, 저 어떡해요? 괜찮아. 아, 시험 아니잖아. 브레이크 더 쎄, 다음에는. 네. 제한 속도 60km. 일로 가야 되죠. 네, 한칸 옮겨 주세요. 카드 넘기세요. 아, 쌤, 저 어떡해요? 괜찮아. 실습 빼고는 아직 합격 점수야. 차가 돌고 나면 보세요. 맞춰서, 네. 네.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 네. 때문에. 엑셀 밟지 말고. 네. 그냥 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죠? 신호 확인하고. 자, 유턴합시다. 네. 지금 벌써 해요? 네, 해야지. 다시 안 할 거야. 브레이크 떼고. 자, 오른쪽 끝으로 가서 마무리 하세요. 네. 자, 마무리 하세요. 주유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무리. 실격 두 번 빼고는 합격이야, 81점. 실격 두 번이요? 아까 신호등. 합격입니다. 그거는 걸릴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지? 네. 그 다음에 속도 위반, 그죠? 잘했어. 괜찮아. 이 정도면 합격, 시험, 실제 시험은 합격하겠네.